레인세븐님께서 주신 질문으로 이 섬유주 절제술 이후에 상처 치유 반응이 빠르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질문 주셨고요. 이 니들링 을 한번 하고 안압 조절이 안 되다 보니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 블랩 리비전을 해보자고 했는데 일단 보류하고 안압약 3개를 쓰면서 적정 안압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랩 리비전이라고 하는 수술과 이 재수술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눈 수술을 여러 번 받은 환자는 녹내장 수술에 취약하다고 들었는데 이분께서는 백내장 수술과 이 망막박리 수술 후에 이제 섬유주 절제술을 받은 케이스라서 이제 앞으로 수술 받더라도 잘 치료가 될지 걱정이라 하셨습니다. 아, 네. 그 섬유주 절제술을 받고서 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인데, 우리가 섬유주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과포를 만드는 수술이잖아요. 여과포라고 하는 것은 눈 밖에 이제 결막과 그다음에 이제 공막 사이에다가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아마 다시 들러붙거나 그런 경우란 말이죠. 블랙 리비전하고 재수술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블랙 리비전은 그 여과포를 다시 살려가지고 기능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물어보신 것 같고, 네. 재수술은 이제 그 여과포를 포기하고 뭐 아마 다른 2차적인 네. 수술,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이라든지 그 뭐 다 모양체 광응고술이라든지 그런 2차적인 수술을 하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준을 그렇게 삼습니다. 그 여과포의 상태가 저희가 전안부 단층 촬영기 같은 걸 찍어서 보면은 밑에 좀 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밑이 완전히 살로 가득 차 있고 유착이 되어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사진 촬영을 해서 보고 조금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다시 여과포를 재건하는 블랩 리비전을 시도해 보고요. 그렇지 않고 뭐 그쪽을 들어왔을 때 굉장히 뭐 출혈이라든지 뭐 유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면은 그냥 다른 부위에 다른 종류의 수술을 하는 2차적인 녹내장 수술을 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망막 박리 수술을 하셨잖아요. 네. 망막 박리 수술을 하고 나면 결막을 일단은 다 특히 공막 돌리용술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결막을 한번 다 열었다가 붙이기 때문에 아마 결막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블랩 리비전보다는 좀 다른 기존의 녹내장 수술을 택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뭐 좀 그게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뭐 실제로 이건 환자 눈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섬유주 절제술 성공률을 예측할 때 이 결막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아까 환자분이 눈 수술 여러 번 받았는데 녹내장 수술이 그렇죠. 취약하냐 이렇게 물어본 게 이제 그런 내용에서 관련이 있거든요. 그냥 일반 눈 안쪽으로 각막을 통해서 들어가는 수술이나 뭐 라식 수술 같은 거랑은 그렇죠. 또 다르게 이 망막박리로 결막을 열어서 쭉 이 눈에 둘러싸는 링 같은 걸 넣은 수술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결막 상태가 안 좋아서 더 녹내장 수술의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 환자 경우는 좀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재수술 같은 경우는 결막 상태를 잘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신경 상태도 잘 들여다봐야 되겠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